서동구의 매직 타임이 방송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동구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이데일리 TV에 입성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말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이데일리 TV에서 함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증권방송 계신다, 우리 정성일 앵커님께서도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에 증권시장에서의 모든 노하우들, 여러분들 모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길러잡이 역할,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의 장 키워드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 금리와의 전쟁,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주말부터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사실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심리를 다시 위축시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내일 밤 10시 반이죠. CPI 물가 지금 시장에서는 7.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7.3% 이상이냐 또는 이하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또 한 번 남아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키워드는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들어주셨고요. 자, 내일 밤 10시 반쯤에 발표가 예정인 미국의 CPI 지수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섹터와 종목군 좀 살펴볼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좀 경도되어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나 3년여 만에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되는 개방을 하겠다라는 이런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또 섹터들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계속해서 중국발 호재성 재료가 있는 쪽들의 움직임들 심지어는 말이죠. 이렇게 봉쇄를 해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해열제라든가 이런 감기약들이 많이 판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어우러지면서 뭐 영진약품이라든가 국제약품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도 움직여주고 있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K-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 흐름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쪽들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뭐 엔트라든가 화장품 관련주들 특히 이 화웨이의 규제로 인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반사이익이겠죠. 삼성을 중심으로 한 이런 5G 쪽과 관련된 장비 주들도 상당히 의미 있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조금 상승 탄력도가 둔화됐었던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들 뭐 사마네트웍스라든가 그리고 YG엔프라든가 또 대표적인 뭐 코스메카 코리아는 상승 그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오이스 솔루션이라든가 이러한 업종 내에서도 순환 흐름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리를 해보면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관련주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방송 통신 서비스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심주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종목명이 깁니다. 코드번호는 347740인데요. 바로 피부 임상 연구센터라는 종목입니다. 넓게 보면은 뭐 화장품 관련주로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화장품이라든가 미용기기 또 건강기능식품의 입체 적용 시험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최근 5년 동안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도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여주는 이러한 흑자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얘기하는 뷰티 기업에 바로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러한 사업적으로도 영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비율이 6.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무려 1600%가 넘는 이런 아주 우량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도 시장의 이런 고금리화에서 뭐 이자 배상 비율도 못 미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도에서는 더욱더 기업들의 어떠한 재무구조에 대한 우량한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초점을 맞춰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종목군, 그러한 섹터 내에서도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PNK 피부임상연구센터 차트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AI 빅데이터로 같이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HTS에서의 캔들이 아니라 현재 이런 추세 차트를 여러분들 같이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 종목 역시 지난 8월달에 이런 급등을 한번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연출이 돼 왔었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10월 말을 기점으로 주가가 횡보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가 바로 매직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100원 라인인데요. 이 3,100원 라인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상승의 기조를 잘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캔들의 모습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빨간 다이아몬드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종목이 상승 추세로 확실하게 반전이 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한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거기에 또 거래량까지도 다시 이제 증가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한다면은 현재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큰 욕심이 낸다면은 뭐 지난번 고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주가라는 것은 정거장이 필요하죠. 1차적으로 큰 욕심을 안 낸다고 하더라도 이 라인들이 위치해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쪽 구간들에서 거래도 좀 침밀리고 전체적으로 캔들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으니까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4,3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고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이제 대단한 공방을 벌였던 이 다음 자리가 되겠죠. 5,000원 이상에서부터 7,000원 라인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일단은 현재 가격대의 매수 그리고 3,100원을 매직 라인으로서 이탈되느냐 여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제목이 좀 깁니다. 제목이 긴 만큼 상승세도 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 전략으로 매수가 현재가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 3,100원, 목표가 4,3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